SK이노베이션이 석유화학과 윤활유 사업 호조에 힘입어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연간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S 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등도 역시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데요. 위험 분산을 위해 본업인 정유 부분뿐만 아니라 비정유 사업 육성에도 공을 들인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입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S-OIL에 이어 국내 최대 정유업체인 SK이노베이션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영업이익 3조 2,285억 원을 달성하며 국내 정유업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S-OIL도 1조 6,929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최대 실적을 냈는데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 역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평균 유가가 배럴당 41달러에 그쳐 주력인 정유 사업 성적이 좋지 않은 가운데 거둔 것이라서 의미가 큽니다. 부업으로 시작한 석유화학과 윤활유 등 비정유 사업 부분을 10여 년간 지속한 성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내 정유업체들의 실적은 정유 사업 성적표에 따라 크게 좌우됐고, 국제 유가가 급락한 지난 2014년과 2015년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탈정유 사업에 집중을 했고, 그 결과 지난해 모두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호실적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수출 경쟁국인 중국 정유업체들의 구조조정 효과와 중동과 인도 중심으로 석유화학 전후방 산업들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인해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정유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